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8월 20일 오늘은 바로 세계 모기의 날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날이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세계 모기의 날. 근데 여러분 모기 그러면 역시 결국 혐오감을 지울 수가 없죠. 네, 저도 뭐 곤충 좋아하는데 모기, 뭐 바퀴벌레 이런 건 질색입니다. 역시 우리한테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조금 싫어하는 게 훨씬 큰데, 여러분 모기 그러면 말라리아도 옮기고 뭐 뎅기열이었나요? 뭐 그런 것도 옮기고 황열병 또 뭐 지카바이러스 이런 거 다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기는 사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기만 잘 방제를 해도 진짜 우리는 많이 그 건강 복지가 향상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8월 20일이 왜 세계 모기의 날이냐? 예. 매년 8월 20일은 1897년 영국 출신의 의사 로널드 로스가 오직 암컷 모기들만 말라리아를 옮긴다. 그렇죠? 암컷 모기들만 피를 빨죠. 그렇죠? 수컷은 뭐 과일 같은 거 먹는다 그러죠. 그것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모기의 날이다. 사진을 통해서 무상으로 피를 빨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기가 왜 특별한 날을 갖게 되었나 알아봅시다. 재밌네요. 카드뉴스입니다. MSN 카드뉴스. 뭐야? 스타 뭐라고 써 있었는데? 네, 그런 매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도널드 로스라고 이분이 1857년대 아노펠레스 모기를 연구해서 말라리아의 원충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이렇게 지금 이거 연구 결과를 지금 쓴 건가 보죠? 사진에 보이는 이 공책에 말라리아 원충에 대한 연구를 기록했다. 그래서 아노펠레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연구할 수 있는 초석을 발견했다. 얼마 안 되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안 되네요. 그죠? 이게 뭐야? 모기의 날, 5000. 이게 이 발견을 했던, 이게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파티를 할 정도면, 그죠? 모기가 진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그런 괴로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시대. 얘는 보면 지금 이거 보니까 인도 복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뭐 식민지가 한창이었던 시대이네요, 그죠? 그래서 1931년 8월 런던에 있는 로스 연구소 및 열대병 병원에서 모기의 날 오찬이 열렸다. 이런 죄송합니다, 광고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도널드 로스는 190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노벨상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1901년도부터 수상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2회 생리의학상을 받으셨네요. 이거 엄청난 업적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그래서 도널드 로스가, 가만있어 봐. 이게 아니라, 이거. 도널드 로스, 인도에서 연구의 초석을 마련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죠? 인도 갔더라고요. 그 오찬하는 것도. 1889년이겠죠. 로널드 로스는 조류 말라리아의 중간 숙주로 모기의 중요성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모기가 말라리아 원충을 보관하는 곳이 침샘이다. 그래서 모기가 다른 대상을 무는 동안 그 원충이 침샘에서 빠져나간다. 야, 그러니까 모기 자체가 아니라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컷 모기의 세포 사이에서 움직이는 말라리아 원충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야? 이건가 보죠? 이게 말라리아 원충인가 봐요. 그죠? 길쭉한 게. 이야. 무섭다. 일종의 기생충인 거죠? 그죠? 그리고 모기와 물. 로널드 로스는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물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기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벌써 물에서 웅덩이 있는 데서 또 알을 낳는다 이런 걸 또 알아냈던 거죠? 대단한 발견이네요. 노벨상 3개 내게줘도 아깝지 않은 분이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내과 의사라고 하고요. 바티스타 그라시라고 하는 분이고 라이몬드 필레티와 함께 처음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말라리아 원충인 3일열 원충과 4일열 원충을 소개했다고 하네요. 오직 암컷만 여기서도 옮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왜냐하면 암컷만 피를 빠니까, 그죠? 그다음에 연구 및 개발 말라리아 연구회 회원들이 1929년 도나우강 삼각주에서 유충을 건지고 있다. 이제 말라리아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강이나 웅덩이 같은 데 있으니까 이거 저거네. 유충에서 번데기 벗고 나오는 거네, 그죠? 모기는 4단계의 명료한 생애 주기를 거친다.
알로 태어나서 유충, 전구벌레, 그죠? 번더기, 그 다음에 성충이 되죠? 빠르면 4일, 느리면 한 달이 걸린다. 어쨌든 되게 빠른 게, 그죠? 생애주기가 빠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종류. 3,500 종류의 모기들이 있대요. 야.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수백 종의 모기들만 말라리아를 포함해서 질병을 옮긴다. 그렇겠죠. 그죠? 3,500 종이 다 옮기는 거 아니고, 그 중에 일부. 그죠? 그 중에서 말라리아 옮기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말라리아는 감염된 암컷 아노펠리스 모기로부터 전염되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 질병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중국까지 어디든지 발견되는 모기다. 이 말라리아는요, 예전부터, 예, 말라리아를 황열병이라고 하지 않나요? 굉장히, 죄송한데요. 잘 확신하지 않은데, 어쨌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옛날부터 대표적인, 그죠? 그럼 전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이 이거 아디다스 모기의 그쵸. 그래서 아노펠리스는 모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네. 어? 야, 무섭다. 그쵸? 모기는 진짜 그 소리 자체가 끔찍하죠. 이집트 순모기가 이건가 봐요. 왜냐, 이집트 순모기는 1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생충도 옮기고 다니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수백만 명이죠.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순모기는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치쿤구니아, 황열병,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을 알려줬다. 아, 황열병과 말라리아는 다른 건가 보군요. 무섭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집트 순모기는 실내에서 산란하고 낮 동안에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이집트 순모기가 제일 위험하구나. 그죠? 흰줄 순모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디다스 모기로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육장에서 태어나 월바키아 박테리아를 지니고 있는 모기들은 댕기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실험실에서 그죠? 태어나가지고 오히려 댕기열을 방지하는 모기들도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댕기열을 막는 박테리아인 월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들을 호주 타운스빌에서 방출했다. 이 수컷 모기들은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불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암컷 모기가 짝을 지으면 암컷도 새끼들이 태어나지 못하겠죠. 자연스럽게 모기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댕기열을 줄이려는 노력도 있네요. 신기하다. 그죠? 이건 모기 화석. 그죠? 이거는 저기네요. 호박에서 발견된. 그죠? 우리 그 주라기 공원 보면요. 호박 모기에서 그 공룡 피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공룡을 막 이렇게 다시 복제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퀸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 퀸인이라고 하는 게 말라리아 지금, 그죠? 그 특효약으로 지금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죠? 17세기 초 페루에 있던 스페인 선교사가 토착 부족으로부터 해열 효과가 있는 퀸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약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초기 치료제, 퀸인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제 아직도 말라리아를 고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파나마 운하에서 일하던 노동자 2만 6천 명 가운데 무려 2만 1천 명이 일을 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야, 그럼 고열과 그죠?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1955년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를 방면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아직까지도, 그죠? 저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는, 이게 말라리아가 심각한 문제니까. 왜 모기는 사람을 좋아하나? 모기는 22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내쉴 때마다, 그죠? 그걸 감지를 한다는 거지. 그죠? 피부 냄새와 땀 또한 모기의 식욕을 돋군다. 야, 모기한테 인간은, 그죠? 진짜 그야말로 가장 맛있는 먹이일 테니까요. 그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모기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O형 혈액형을 지닌 사람을 더 많이 문다. 여러분, 저도 O형인데, 그래서 많이 물리나? 그 다음에, 모스키토라고 하는 그런, 뭐죠? 비행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모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빠르고 정교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모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모스키터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그쵸? 이 전투기를. 앵앵거리는 소리도 비슷했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모기장. 여러분, 이 모기장이 진짜 그 선사시대로, 모기장 사용의 시작은 선사시대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모기장은 천이나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모기장 그물망의 크기가 1.2mm 이하이면은 모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네, 그 모기장 지급하는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모기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가장, 그런 것에 비해서 가장 그 방제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거기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쵸? 오늘은 세계 모기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